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6개의 문장을 통해 that과 what의 구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that과 what의 구별법,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뒤에 오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뒤에 절이 완전하면 무조건 that을 쓰고 뒤에 절이 불완전하면 that과 what 모두 가능합니다. 뒤에 절의 완전성, 불완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앞에 선행사를 먼저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세요. 이 문장 속에서는 that을 쓰는데요. that 앞에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that을 쓰고 있죠. 2단계는 뒤에 절이 불완전한 경우인데요. 뒤에 절이 불완전한 경우는 앞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에 선행사, 다시 말해 수식 받는 명사가 있으면 that을 쓰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전에 봤던 여섯 문장을 통해 that과 what의 구별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뒤에 오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절의 완전함과 불완전한 상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어도 있고 동사가 자동사이거나 또는 타동사이면서 목적어가 있으면 완전한 절이죠. 한번 예문을 통해 다시 말해 위의 문장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위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뒤에 있는 절을 보면 She would get up early죠. 주어 she가 있고요. 동사는 get up인데요. 자동사구죠. 타동사가 아니므로 목적어의 유무는 필요하지 않죠. 주어 있고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이 절은 완전한 절입니다. 따라서 that을 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처음 1단계는 뒤에 오는 절의 완전함, 불완전함을 판단하는 것이죠. 봅시다. I라는 주어 있죠. found 같은 경우에는 find의 과거분사형이죠. find는 무엇무엇을 찾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여기를 보면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이 절은 불완전한 절입니다. 불완전한 절일 경우에는 that과 what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그럴 때는 2단계로 가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앞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 선행사, 수식받는 명사가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씁니다. 확인해 봅시다. 앞에 the one이라는 선행사가 있죠. 따라서 that을 씁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뒤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라. 주어 he가 있죠. leave는 여기서는 어디 어디를 떠나다. 타동사인데 목적으로 더 스테이지가 있네요. 따라서 완전한 절이네요. 그렇다면 that이겠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뒤에 절의 완전성, 불완전성을 판단하라. he 주어죠. solve는 타동사이지만 여기에 the question이 목적어죠. 따라서 완전합니다. 답은 that이죠. 다음 문장을 봅시다. 뒤에 절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주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할 때는 that과 what이 다 가능하므로 2단계로 가야 되죠. 2단계에서는 앞을 보고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씁니다.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no와 괄호 사이에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네요. 선행사가 없다고 보므로 what이 답입니다. 뒤에 절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주어는 I 있죠. head는 무엇을 가지다, 타동사이죠. 그런데 in mind 사이에 목적어가 없네요. 불완전한 절이니 다음 대과 what이 나올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확인해 봅시다. That's exactly. 다음에 괄호지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네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what이 와야 되죠. 자, 여섯 개의 문장을 통해 that과 what의 구별법을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